2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단 주요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2시 반 의장 집무실에서 아살 아탈 주한 요르단 대사와 면담하고 수요일 오후 2시 15분에는 의장 집무실에서 어용 에르덴 몽골 총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위원회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8개 상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복지위, 오후 2시에는 과방위 및 산자중기위원회가,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선진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합니다. 이 이외에도 기재위, 국토위, 한노위, 여가위, 외통위 등이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주에 다수의 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구위기 특위는 내일 오전 9시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외통위, 국토위는 수요일, 교육위원회는 목요일, 국방위원회는 금요일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회 외교 주요 일정입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네마냐 그리비치 주한 세르비아 대사와 면담하고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는 국회 접견실에서 토마스 에른들 독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합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금요일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상민 의원실이 주최하는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등 모두 17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이슈 관련 세미나로는 수요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최혜영 의원실이 개최하는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와 발간물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의정연수원은 이번 주부터 3월 중순까지 5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국회의원 및 국장급 이상 국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회 최고위 미래 전략 과정을 실시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바이오 의료 산업 전망과 정책 재원이라는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 박내길 교수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제2소 회의실에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국내 노인 통합 돌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난주 접수 의안으로는 법률안 128건 등 총 1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월요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시위생과 직장인방 개설 제고에 관한 청원 등 총 4건으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회는 매일 아침 8시에 국회 일정을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지금 오늘의 국회를 검색하여 채널 추가하시면 국회 내 주요 뉴스를 아침 8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